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수 베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저기 뭐 그간에 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예, 새해 맞이해서 또 새로 이사 온 시점에서 또 장고를 처음 잡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가 일단 예, 좀 색깔이 좀 가지가지 각각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장고의 명칭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쪽이 요런 걸로 치는 열편이 있고 요런 게 이게 궁채입니다. 열채, 궁채. 그래서 열채로 치는 쪽이 있고 궁채로 치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열채와 궁채를 궁편을 그 구분하는 거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줄을 조였다 풀렀다 하는 게 있어요. 부전이라고 그러고 조이개라고 그러는데 부전이 보면 이렇게 크게 열린 쪽이 있고 작게 열린 쪽이 있죠. 크게 열린 쪽이 가리키는 쪽이 요 열채를 치는 쪽입니다. 보통 오른손으로 열채를 잡으실 테니까 오른쪽에 열편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구멍이 되어 있는 가리키는 방향이 궁편입니다. 궁편은 요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예, 요걸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장구를 치게 되면은 가운데다 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넘겨치기가 예, 일부러 손을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억지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편을 자기 몸 중심 열편을 몸 중심선에 놓으시고 한쪽 발을 장구 안쪽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발을 이렇게 바깥쪽에다 딱 해서 두 발바닥으로 예, 열편 밑을 이렇게 또 잡으세요. 예, 그렇게 잡으셔서 장구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한 자세이긴 합니다. 근데 예, 설장구가 안전반으로 되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자세를 잡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그래도 넘겨칠 때 아주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 좀 불편하시지만 나중에는 뭐 발 하나를 이렇게 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돼. 지금은 이렇게 잡으셔서 자세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무릎팍이 뭐 이렇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안할 테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발만 이렇게 안에다 넣으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궁채 각 그 열채가 아니라 이 부전을 조였다 풀렀다 하시면서 장구를 치다 보면 조이면 장구가 탱탱탱탱 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이개를 풀면 좀 퍽퍽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 당겼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두드렸을 때 듣기 좋은 소리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열채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대나무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을 손으로 이렇게 감싸셔서 손가락으로는 안쪽이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대나무 안쪽을 잡고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눌러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채는 예, 엄지손가락으로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손잡이 제일 끝에 거의 한 엄지손톱 정도 나올 정도 한 1cm 정도 나오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 궁채를 끼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이런 모양이 나오시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팔을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드셨다가 같이 치면서 입소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입소리는 덩 그렇게 합니다. 준비 들고 덩. 그렇죠. 그러면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덩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덩 하고 네,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들고 덩. 그렇죠. 다시 한번 덩. 그렇죠. 다시 한번 덩. 입소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하셔 버릇해야 나중에 이제 막 장단이 복잡하게 나오는 게 예,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저절로 쭉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준비 다같이 덩. 그렇죠. 다같이 덩.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오늘은 덩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구를 칠 때는 동시에 궁채와 열채를 움직여서 궁편과 채편을 같이
두드리는 거를 덩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덩.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르는 대로 그냥 치시면 됩니다. 덩덩덩덩. 그렇죠. 다시 한번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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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덩덩. 그렇죠. 자, 장구는 그냥 두드려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선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약을 잘 조절하셔서 하셔야 이게 음악이 됩니다. 그냥 신나다고 그냥 아닌 말로 패버리면 그냥 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음악으로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약도 덩덩덩덩덩덩덩 그럼 점점점점점 큰 소리가 나니까 소리도 점점점점 커지셔야 돼,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덩덩덩덩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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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 팔과 이 궁체, 그러니까 궁체와 열체를 어떻게 이제 잡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궁은 보통 정확하게 여기 궁편의 정 가운데만 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심을 갖고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여길 두드리면은 좀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만약에 빗나가서 나무 소리가 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에 수렴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궁체는 그냥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동시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렇죠. 준비요. 팔에 힘을 빼고. 그렇죠. 치면 이 가죽의 반발력 때문에 그냥 튀어 오릅니다. 자, 준비. 팔에 힘을 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준비 다 같이. 궁표만 궁. 그렇죠. 다시 한번 궁. 그렇죠. 이게 근육의 이 운동이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팔만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목에 힘 떨어지면서 손목을 손목에 힘이 살짝 딱, 탁 튀기듯이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 오릅니다. 그냥 힘을 있는 힘 그대로 다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예, 튀기듯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편만 궁. 그렇죠. 다시 한번 팔 빼고 힘 빼고 궁. 다시 한번 힘 빼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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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 구루무님 좀 더 드셔야 돼요. 이마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게 잘 떨어지실 수 있도록 나중에 발림이 커집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막 발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게 낮은 데서 이게 이제 몸이 길이 나면 이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동작은 좀 커야 되면 나중에 발림도 나오니까 동작을 크게 거의 이마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더 드세요. 그렇지. 다시 한번 나같이 높이 이마 높이 정도 드시고 다현님 더 드세요. 예, 내 머리보다 높은 곳에서 준비 다같이 공. 그렇죠. 공. 공. 그렇죠. 공. 그겁니다. 자, 딱을 딱 하고 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걸로 해놓겠습니다. 장구가 이렇게 손목이 꺾여서 예, 열체를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치시면 안 됩니다. 예, 일단 보기에 안 좋습니다. 오래 못 치십니다. 그래서 항상 손목을 이렇게 그냥 펴면 장구가 약간 뭐 120도 정도 각도가 나오게 되죠. 예, 그렇다고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힘줘서 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 줘보세요. 예, 그럼 이렇게 됩니다. 유정님은 이걸 뒤집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죠. 아, 예. 네. 네, 좀 진한색이 바깥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셨을 때
요게 채머리라고 합니다. 채머리. 채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수평보다 그렇다고 완전히 90도는 아니고요. 약 뭐 한 45도 정도? 네.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물개 뭐야 저기 뭐야 돌고래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치시면 안 되고 그냥 들었다가 그렇죠 들었다가 더 드세요 살짝 그리고 요거를 더 드세요 그렇죠 요걸 더 치세요 딱딱딱 그렇죠 또 그렇죠 여기 갔다 자 잠깐만요 열채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붙어서 이 채머리가 다 붙느냐 채머리가 떨어지느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은 완전히 붙는 거 딱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을 잘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덩을 생각하실 때 덩을 하실 때 궁 내 팔이 궁을 치는 이쪽과 그다음에 열채로 열편을 치는 이 요 부분을 잘 자꾸 조정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잘 치고 있나 이렇게 보셔도 안 되고 이렇게 보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자꾸 내가 제대로 쉬고 있나 뭐 가끔 이렇게 예, 컨닝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게 안 됩니다. 예. 피사의 사탑으로 내가 잘 치나 네,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겠죠 신호수처럼 그러니까 감으로 잘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무 이제 세게 치려다가 보니까 여기 테두리를 손으로 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픕니다 멍들어요 그러니까 안 치도록 그리고 이제 오래 치다 보면은 이제 손이 이제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은 얍삽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동작을 크게 해서 팔에 이 힘이 잘 붙어야 됩니다. 지금 덩덩한다고 안 됩니다. 자, 팔 동작을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아,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덩만 하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덩덩덩덩 입소리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입소리 크게 하시면서 덩덩덩덩 쉬고 덩덩 팔 올리고 덩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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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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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그냥 치시면 일단 연습은 충분히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덩덩덩덩 덩덩 팔도 올리시고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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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덩덩덩. 자, 오늘은 대한민국 응원정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신에 대한민국 덩덩덩덩덩이죠. 자, 대한민국 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왼쪽으로 공채를 향해서 활을 쏘시고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번에는 열채를 향해서 활을 쏘시고 대한민국, 이렇게 두 번만 하기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열심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덩을 갖고 한번 잘 놀아봤습니다. 공수.
베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짬밥이 무섭네요. 소금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장고도 위아래가 있다고.